CS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죠. 이분들을 무대에 모신 만큼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일단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한 분씩. 안녕하세요, 시엘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이, good afternoon. I'm David Beckham.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베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직 축구 선수 차드립니다. 네, 이분들을 모시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분께 공통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지만 내가 가장 부스팅되는, 가장 내추럴하게 흘러나오는 창작 욕구가 있는 작업이 뭔지 한 분씩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혜씨부터 들어볼게요. 저는 아무래도 가수다 보니까 음악을 들었을 때, 음악을 통해서 가장 영감을 많이 받고 창작 욕구가 부스트 되는 것 같아요. 네, 역시나 가수답게 음악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백컴은요? Obviously, I find inspiration from many different things, actually. Obviously, my children inspire me, which is my biggest inspiration. But obviously, I was a football player. So, you know, when I watch other players play or I watch other teams play, it inspires me and makes me want to play all the time, even though I'm too old to play professionally now. I still want to play. 네, 저는 당연히 다양한 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가장 큰 영감을 받는 대상은 바로 저희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또 팀들이나 혹은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면 큰 영감을 받습니다. 이제는 제가 전문 선수로서 뛰기는 약간은 나이가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를 뛰고 싶게 합니다. 네, 끝으로 차두리 씨 들어오겠습니다. 네, 뭐 저도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우선은 뭐 매일매일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경기를 할지, 또 경기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이렇게 영감을 얻고, 또 당연히 옆에 있는 데이비드 베컴 선수나 뭐 또 많은 유럽의 다른 선수들의 그러한 뭐 경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아 저런 경기 장면에서 저렇게 경기를 하는구나를 보면서 또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로부터 영감을 얻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좀 가장 내추럴한 창작 욕구가 잘 되도록 그 영감을 주는 사람이나 또 특별한 장소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사람은 저는 저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제 자신인 것 같아요. 네. 의외의 대답이에요. 역시 CS를 보면 늘 자신감이 넘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또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혹시 장소도 따로 있을까요? 근데 제가 경험하는 곳이나 제가 가는 곳들 어디든 이니까요. 네. 어딜 가든 또 영감을 얻고 거기서 창작 욕구가 흘러나온다. 네네네.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데이비드 베컴은요? 영감을 주는 사람이나 특별한 장소가 있을까요? Well, I'm very lucky that I get to travel around the world. To many different places and obviously when I come to places like here I think it's very inspiring to see even the younger generation. I think the younger generation do things in a different way and it's a carefree way and I think that that's very inspiring. But like I say that I'm very lucky that I'm able to travel to different places around the world, whether it's my hometown London. Obviously then I go to the US and go to LA and New York and places like that and I think that's all inspiring. But then when I come to Asia, when I come to places like Seoul, I think it's very inspiring to see people on the streets. I think that's the inspiring part for me.
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서요. 전 세계 많은 곳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곳에 제가 방문을 하게 되면 더 젊은 세대들, 그 어린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은 무언가 일을 할 때도 그리고 뭔가 볼 때도 다른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저에게 영감을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행운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전 세계를 다니는데요. 저의 고향인 런던이나 뭐 미국 LA 등 모든 곳을 가도 영감을 완전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특히 이 서울과 같은 곳에 올 때는 또 거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그때도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도 영감을 준다고 하는데요.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네, 끝으로 차두리 씨는 영감을 주는 사람이나 장소가 있을까요? 저는 선수 시절을 했을 때는 이제 운 좋게 아버님이 축구 선수 출신이 감독 출신이어서 아버지와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영감 또 어떻게 하면 축구를 좀 더 잘할까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냈고요. 이제 축구를 그만둔 뒤에는 어쨌든 계속 축구 이 활동을 하고 싶고 그리고 코치로도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역시 옆에 있는 데뷔 베커와 마찬가지로 선수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영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독일도 가고 하면서 그쪽에 있는 여러 축구에 관련된 종사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내가 축구 지도자를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영감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축구와 관련된 부분에서 영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자극들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도 그 영감이 원천이 가장 소중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차두리 씨부터 한번 대답을 드려볼까요? 질문이 어려운데요? 어렵죠. 굉장히 딥한 깊어요. 토킹, 네, 깊은 토킹 세션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원천이 소중한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평생을 축구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하고 싶었어요.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영감이나 아이디어가 필요했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기가 싫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축구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던 것 외의 장면들이 나왔을 때 백범 선수같이 프리킥을 환상적인 배정으로 집어넣는다든지 뭐 메시처럼 세네 명을 제끼고 골을 넣는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많은 축구 팬들이 흥분을 하기 때문에 선수였다면 모두가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것을 상상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원천?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본인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좀 행복, 기쁨 그리고 그 열광을 주기 위해서라고 또 깊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베컴 선수도 들어볼까요? 원천 이유는 뭘까요? I think, to be honest, you know, when you have children and when you have a lot of people that look up to you and want to emulate everything that you do, you try to do everything to the best of your ability. And for me personally, I know there's a lot of children around the world that have followed my career and that have followed my children and my family. And that's the inspiration for me. You know, the inspiration for me is to set the right example for not just the fans and the children that have followed me throughout my career, but for my children. You know, I want to be a source of inspiration for them. I think that my children like to see me work hard. You know, I like to work hard for my children to see because it always sets the right example for them. If they see daddy working hard, then hopefully they work hard. It doesn't always work that way. It's not that easy. But I'm very lucky. I have four amazing children. I have an amazing wife that inspires me every single day. So I have many places where I get inspiration from, but that's the reason why I try to work hard like I do. You know, I had an amazing career where I had a successful career for a long time, but it doesn't end there. You know, I still want to work hard. I still want to set the right example for my children, and that's where it all comes from. It's tough to be a good father and a husband, but you're doing a wonderful job.
Well, I try. You know, you try to the best of your ability to do everything at the best level, at the highest level. And everybody knows that being a parent is the most special thing in the world. Being a good parent, you know, that's the most special thing in the world. So I try to be a good parent. My wife tries to be an amazing mum, which she is. But also we have responsibilities, you know, outside of being a parent. We have responsibilities in business, in the charity work that we do. So that is the way that we set the example for our children. 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아이들을 볼 때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저를 우러러보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다 쓰고 싶습니다. 저를 또 보고 있는 저희 아이들, 그리고 또 저희 커리어를 따라오고 있는 그런 많은 팬들을 볼 때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그들을 볼 때 제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커리어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도 제가 영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참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그것을 잘 따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게 사실 항상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서 너무나 예쁜 아이들 넷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에게 매일 영감을 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참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열심히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저 지금까지 커리어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성공을 거두었었는데요.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또 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모두 아시다시피 부모가 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또 가장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아내는 멋진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저희는 그 부모가 된다는 것, 그 책임감 그 이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자선 활동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현 씨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제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따라주는 팬들과 저를 통해서 영감을 얻는 팬들을 위해서 제 자신을 잘 케어하고 하는 것도 있고, 저는 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게 소중하고 특별하지 않나 싶어요. 또 굉장히 깊이가 있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앞으로 또 새롭게 창작해보고 싶고 변화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요? 글쎄요. 그냥 도전은 계속 해보고 싶고 그냥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 가수라는 직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제 자신을 표현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수도 사실 춤으로, 뭐 노래로, 다양한 뭐 패션으로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냥 제 자신을 잘 표현하고 그런 방법,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네, 기대가 됩니다. 혹시 데뷔 백컴도 뭐 지금 뭐 비즈니스도 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그런 분야가 있나요? I'm very lucky because I'm very busy with obviously my family and obviously the business. So I'm very proud of the team that I have because I've always been able to be part of a great team. The teams that I've played for, Real Madrid, Manchester United, PSG, all the teams that I've played for, I've been part of a good team. And I've taken that into my business life. I have a great team that we create great stuff, and we have so many things that are going on in the business. You know, started the Studio 99. You know, we've just started a content company, which we've got some really exciting things to look forward to, documentaries, short films, things that we're really excited to create content. So we're doing that at the moment, and we've got some real opportunities. I think one of the big opportunities is obviously a documentary about the team in Miami, which we're working on. So there's so many exciting things that we have within the team. And obviously on the business side, there are so many things happening.
other things that I look forward to, you know, my relationship with UNICEF has been going for almost 16, 17 years now. And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I love being part of. I love being part of an organization that helps so many children around the world and does so many good things for children around the world. So there's so many things to keep me busy, but it's the way I like it. You know, I'm very happy doing what I do. I'm very privileged and very proud of the things that we've created. And I'm enjoying the business side of life. That's something that, that I've really grown to enjoy. Is there something newly that you want to try? Something new that I want to try? I don't know. There's always opportunities that people bring to me or opportunities that people give to me that I want to try. You know,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I want to do. You know, there are things that I'm interested in. I love traveling. I love riding motorbikes. I love eating food. So there's so many things that I actually like that people really don't know that much about that I like. So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I do. But like I said, you know, the fact that I can travel to different cities, meet different people, eat different food, it's actually quite exciting and quite interesting to see. So those are the things that we're looking forward to creating. 네,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서 항상 바빴습니다. 또 가족들도 그렇고 또 비즈니스도 그렇고 항상 바빴는데요. 저희 팀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우수한 팀에 항상 이루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팀이 함께 정말 멋진 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스튜디오 99를 시작을 했는데요. 콘텐츠 컴퍼니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다큐멘터리나 쇼트필름들을 제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진정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특히 그 마이애미 팀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즐거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유니세프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지난 16년, 17년 정도 유지를 해왔습니다. 제가 유니세프의 한 팀으로서 전 세계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바쁘게 살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 어떤 걸 도전해보고 싶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기회가 오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모터바이크 타는 것도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도시를 방문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운이 좋은 일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도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차두리 씨 혹시 축구 외적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을까요? 축구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크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축구 외에 뭔가 다른 직종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은퇴는 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유럽 축구 선진국들을 다니면서 많은 걸 보고 듣고 또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도 이제 언젠가는 축구가 유소년부터 굉장히 좀 잘 체계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걸 위해서 최대한 힘을 쓰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엔 CLC께 질문 드릴게요. 창작을 하는 동안 혹시 가장 짜릿했던 순간이 있을까요? 네, 잠시 음향이 부르지 않았던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작을 할 때 가장 짜릿할 때요? 저는 상상할 때 가장 짜릿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계가 없고 그때는 사실 창작을 할 때 그게 결과까지 가고 보여드리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상상은 언제나 한계가 없이 제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저는 항상 가장 짜릿한 것 같아요. 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으니까 정말 짜릿할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데이비 베컴 선수는 사실 아디다스의 아이코닉한 제품들처럼 워낙 또 유명하고 레전드니까
그 영광을 또 기억하는 팬분들이 많은 만큼 그 이상의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부담감도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담을 어떻게 해소하나요? 음, I don't see it as a burden. I see it as a source of energy and inspiration. I think that I was very lucky to play under a great manager at Manchester United. I've played under great managers, but to play under a manager like Sir Alex Ferguson, he never let us enjoy the moment too much because he was all about what's next. You know, what's the next trophy we're going to win? What's the next match we're going to win? Even if we won the treble, when we won the treble in 99, the day after, he was like, okay, we're going to do it again next year. You know, so it was all about that. And it was never a burden because we were all so driven by this great manager and his energy. So I never see anything like this as a burden. It's a challenge. And I love the challenge. So for me, that was the biggest challenge, to win more trophies, to not disappoint the manager, to not disappoint the fans, to not disappoint our teammates. And that for me was the inspiration for me. 네, 저는 이것을 부담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에너지나 영감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맨체스터 같이 정말 우수한 팀에서 제가 경기를 할 때도 저희에게 항상 너무 즐기지만은 말아라. 그 다음 대상은 무엇인지, 다음 트로피는 무엇인지, 다음 경기는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라는 얘기를 항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승리라더라도 내년에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상기되었는데요. 이래서 이게 부담감이 아니라 저희를 끌어주는 힘이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도전, 즉 챌린지였다 라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은 트로피를 따내고 그리고 또 우리의 팬들이나 팀원을 실망시키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차두리 씨께는 계속해서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질문은요. 아디다스를 대표하는 키워드들이 아마 뭐 클래식, 헤리티지, 혁신,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한 단어만 꼽아서 자신만의 생각을 담아서 좀 멋지게 해석을 해주신다면 네, 좀 어렵죠. 네. 뭐가 있었다고요? 클래식, 헤리티지, 혁신, 크리에이티비티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저는 축구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재미없어들 하는데 그래서 저는 혁신을 꼽겠어요. 저는 조금 뭔가 한국 축구에도 혁신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혁신을 통해서 좋은 선수들과 또 그 축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직접 몸으로 느껴보고 또 체험해봤기 때문에 축구가 얼마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방향과 다르게 이제 선진 축구 국가들이 해가는 방향에 따라가고 또 우리가 우리나라에 맞는 그러한 훈련 방법과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서 혁신을 좀 해서 우리도 베컴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고 그리고 제2의 손흥민, 제2의 박지성 같은 선수들이 나와서 우리도 이제 월드컵에 또 한 번 4강에 가든지 또 결승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대답 잘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시아씨가 굉장히 즐거워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번에는 시아씨께 개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괜히 웃었네요. 아닙니다. 네. 네, 항상 아까도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자신이 스스로 개척하고 누구의 주도를 따르지 않는 태도 자체도 굉장히 독보적이거든요. 이렇게 크리에이터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태도나 관점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태도나 관점이 없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더 열려있고 네, 관심을 갖고 소통에 좀 더 집중하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좋지 않을까.
편견을 버려라. 굉장히 또. 아, 그러면 또 음악은 물론이고 뭐 패션부터 문화 전반에 대단한 유명 인사들과 또 스스럼 없는 친구 사이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과 마음을 터널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는 CLC만의 비법이 있다면요? 관심인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가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싶고 또 듣게 되고 친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거는.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 저를 위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CLC가 오늘도 그런 대단한 친구분을 한번 모시고 싶어요. 제 친구를 그러면 소개를 해도 될까요? 그런 네, 친구를. 그럼요. 크리에이티브한 친구를. 네. 민호군을 제가 오늘.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호 씨입니다. 네, 맨 끝쪽 자리로. 네, 친구분. CLC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음악적 동료이면서 친구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두 분이 오늘 룩도 맞춰 입고 오신 것 같아요. 평소 뭐 스타일링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서로 잘 통하는 막 공통적인 취미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워낙 또 스타일리시한 패셔니스타잖아요, 우리 체리 누나가. 그리고 독특한 뭔가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저도 또 그런 것도 좋아하고 또 그리고 이게 약간 지금 입은 이런 아웃도어 스타일링 그런 건 되게 또 기능적으로나 뭔가 지금 룩이나 이런 것도 되게 뭐랄까 혁신적인 것 같아요. 뭔가를 선택할 때 이제 흉내내는 것보다는 오리지널리티가 좀 있는 거 이런 걸 새로운 걸 고르는 눈이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워낙 친해서 그런지 CLC가 옆에서 계속 웃고 있어요. 친구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니 그 대본 너무 그대로 읽어서 너무 고맙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너로서 물론 대단한 가수로도 활동을 하지만 예능에서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네. 이렇게 다양하고 또 많은 작품 활동에서의 영감은 어디서 얻나요, 송민호 씨는? 저는 보통 뭐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뭐 이 속 안에서부터 제 스스로부터 얻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 순간순간의 감정이나 순간순간의 어떤 그런 상황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나 뭐 우리 뭐 팬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부분들에서 다양하게 얻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조합해서 속 안에서 해석하는 좀 그런 느낌. 뭐 평소에 음악 외에도 뭐 아트도 그렇고 그림도 잘 그리시잖아요. 또 패션도 그렇고 정말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분야에 매우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창작가들에게 좀 끌리는 편인가요? 저는 좀 약간 사실 되게 좀 완전한 새로운 거는 이미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가장 되게 진정성이 돋보이는 거 되게 오리지널리티가 있고 마치 아디다스처럼 네. 그런 창작한테 끌리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답이네요. 굉장히 사회생활도 잘하시네. 송민호 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주위에서 송민호 씨에게 좀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를 소개한다면요. 누가 있을까요? 제가 참 인복이 좋아서 좋은 친구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제일 가깝게는 저희 민호 멤버들 있죠.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 민어가 콘서트 합니다. 26, 27일이고요.
많이 와주세요. 이렇게 홍보까지 하면서 앞으로 계획까지 이야기해준 송민호 씨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 백헌 선수에게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매우 폭넓게 꾸준히 자선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런 자선 활동이 어떤 그 영감에 어떤 형태로 도움을 주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It's actually the children that are the inspiration. You know, it's not the work that we do is obviously inspiring, but the children are the inspiration. It's the reason why we do the work that we do with UNICEF. It's the reason why I'm part of an organization that does so much for so many children around the world. And just being part of UNICEF and having the Seven Fund, for me, is an inspiration in itself, because we are able to change people's lives. We are able to give children the vaccinations that they need. We're able to give them food that they don't have. We're able to change their lives and their families' lives. So those are the things that I'm very proud to be part of. You know, I'm a small part of a huge organization, but it's something that, for me personally, the children are the inspiring ones, because they're the ones that are going through difficult times, that are going hungry, that are going without water, without fresh water. And there's so much more to be done within, you know, the organizations around the world for children, but there's a lot of great organizations that are doing great things. So to be part of an organization that does great things is, for me, is very inspiring. 네, 저는 아이들에게 영감을 받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일 자체도 굉장히 영감이지만 그 아이들을 위한 자선활동도 영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니세프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니세프에서 또 펀드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백신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없는 음식들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아주 큰 기관의 작은 부분에 불과 입니다만 여전히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가졌던 아이들이 깨끗한 물과 음식을 얻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오늘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가졌는데요.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준 백헌 선수의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stly,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being up here today and looking after us, because I think you've done an incredible job. Very honored. Thank you. Obviously, all these guys here that are such an inspiration for s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and obviously especially here in Korea. And it's a pleasure for me to be up here to talk to you about the things that I'm involved in, the things that inspire me. And to be up here as ambassador of Adidas, and I've been here for a long time. I've been with Adidas for 25 years, and to inspire me to do different things and to be part of a great company like themselves. So thank you for coming out today. Thank you for spending so many hours here, because you've been here for a long time. Thank you to all the media, and thank you for this incredible morning, because I've had so much fun. And thank you for the support that you always give me and the support you always give my family. So thank you. 네,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지금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받는데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활동과 제가 받고 있는 영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토크쇼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제가 25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아디다스의 앰바서더로 제가 일했는데요. 이 회사는요, 저에게 계속해서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오랫동안 저희 기다리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하루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와 또 저희 아이들 팀을 위해서 항상 서포트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함께해주신 데뷔 백헌 선수를 비롯해서 CLC 차두리 씨, 송민호 씨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울트라 부스트 한글에 새겨진 한글의 정신처럼 클래식이 혁신이 되는 이 순간
70년 동안 스포츠뿐만 아니라 패션과 문화, 음악, 지속 가능성 그리고 그 이상의 다양한 창작에 많은 영향을 끼쳐온 아디다스와 함께해서 많은 시간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오리지널리티 그리고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디다스의 역사 속에 당신이 함께한 순간을 어떻게 신었고 또 얼마나 소중해 있는지 여러분들의 추억도 함께 소환하면서 스타일, 디자인 그리고 창조성에 관한 모든 영감을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차세대 크리에이터 송민호 씨의 퍼포먼스로 이 자리에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